여러분 안녕하세요. 소울 맛집입니다. 여긴 서울 종로의 광장시장입니다. 사람들이 엄청 많죠. 먹거리도 많고 맛집도 많아서 새벽 빼고는 사람들로 넘쳐납니다. 그럼 여긴 어딜까요? 광장시장이랑은 분위기가 조금 다르죠? 네, 바로 오늘 소개해드릴 맛집들이 있는 신진시장입니다. 광장시장 바로 근처에 있는 시장인데요. 광장시장이 특이한 거지 여기도 점심때부터는 사람들 많아집니다. 유명한 닭한머리 골목도 있고 곱창 골목도 있고 생선구이 골목도 있고 맛집들이 많거든요. 시장 곳곳에 유명한 집들이 많아서 어딜 소개해드릴까 고민하다가 유명한 집들은 다른 채널에서 많이들 하셨길래 전 그냥 거의 알려지지 않은 백반 맛집 두 곳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오늘의 첫 번째 맛집은 가보겠습니다. 찬이네 도착했습니다. 첫 번째 맛집 찬이네입니다. 아직 안 오셨어요? 아침도 뭘 장만하고 계신 것 같은데. 오늘 동태찌개. 안녕하세요. 네. 뭐 지금 아직 호텔 제대로 오지 말았는데. 괜찮아요. 그냥 와서 온 거예요 일찍. 아 동태찌개 끓이고 계시는구나. 동태국을 끓이고 계셨는데요. 월수금에는 백반으로 동태국이 나온다고 합니다. 저 사실 동태국 먹으러 왔습니다. 동태 좀 보여주세요. 동태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여기 있구나. 동태찌개 끓이신대요 오늘. 찬이네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냥 여기서도 드실 수 있고요. 이 안쪽에도 매장은 보셨듯이 좁습니다. 테이블은 안에도 있고 바깥에도 있었는데요. 혼밥을 하실 수 있는 테이블이 따로 있었습니다. 안에도 바깥에도. 화요일은 고등어조림, 목요일은 제육볶음입니다. 점심때는 백반집이고 저녁때는 술집입니다. 그리고 이 집 방건조 생선찜들 꽤 맛있으니까 드셔보세요. 방건조 우럭 한번 먹어봤는데 맛있더라고요. 가격도 착하고요. 아유 고맙습니다. 네. 호박나물하고 콩나물하고 무생채하고 어묵볶음. 김치는 없나보다. 밑반찬이 몇 가지 안 되죠? 메인에 집중하는 집입니다. 그럼 맛은 어떨까요? 반찬. 호박도 내가 키운 거예요. 호박 키우신 거예요? 네, 그게 중간 호박이에요. 애호박. 맞아요. 애호박 아니에요. 애호박. 반찬들이 하나도 안 짜서 좋아요. 네? 안 짜서. 예. 근데 가끔 실수로 짜게 돼. 그쵸? 반찬은 정말 맛있어요. 간이 슴슴하면서 입맛 돌게 만드는 게 쉽지 않은데 이 집 반찬들이 그랬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동태탕. 고맙습니다. 이렇게가 동태국 백반 한 상입니다. 7,000원짜리 동태국. 동태탕이요. 추울 땐 백반국으로 동태국만 한 게 없죠. 아까 끓는 거 보셨죠? 반마리가 통으로 들어있네. 꽤 실한 동태 반마리가 들어있었는데요. 반마리 살도 많고 막 건져 먹다 보니까 동태 애랑 알도 꽤 많이 들어있더라고요. 국물. 국물 맛 좀 볼까요? 국물이 진짜 끝장입니다. 아 진짜 맛있다. 소주 먹어야 되는데. 국물은 여러분이 아시는 딱 그 맛입니다. 겁나 시원하고 얼큰한. 날 추울 때 먹으면 죽을 수 있는 딱 그 맛입니다. 옛날 동태 가서 걸려가지고 진짜 고생했었는데. 모두 통 불렀네. 가시를 다 발라냈어요. 가시 발라내고 밥 말아 먹으면 뭐 더 이상 바랄 게 있을까요? 제가 맛있다고 노래를 부르니까 아주머니가 터진 거라고 한 토막 더 주셨는데요. 아 인심도 좋으십니다. 감사히 잘 먹었습니다. 밥도 무한리필은 아니지만 모자라면 더 달라고 하시면 되니까 참고하시고요. 아침이라 소주를 못 마셔서 아쉬웠던 것 빼면 최고의 겨울 한상이었습니다. 나의 집 찰솥밥인데요.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밖에서도 먹을 수 있네요. 두 번째 맛집은 나의 집 찰솥밥입니다. 처음 간 집인데요. 밥집 찾아다니다가 찰솥밥이라고 써있길래 냉큼 들어갔는데 공깃밥이 나왔습니다. 밥 하는데 너무 오래 걸려서 솥밥 안 하신 지 꽤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백반은 3시까지만 그 이후에는 술만 파신다고 하는데요. 안주 종류도 괜찮고 가격도 좋습니다. 언제 시간 나면 조기구이 하나 시켜놓고 소주 한잔 해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와 잘 나오네요. 우와 솥밥 아니어도 충분한데? 자, 7,000원짜리 백반 한 상입니다. 와, 이렇게 맛있겠다. 오늘의 한 상. 이거는 두부조림. 이거는 김자반 무침. 이거는 김치. 이거는 잔멸치 볶음. 이거는 콩나물. 와, 고추잎 무침이에요.
그리고 밥이랑 이거는 배추시래기고 밥은 리필 된다고 하십니다. 와, 생각지도 못한 만찬인데요. 두부조림에 김자반, 고추님 무침까지 제가 좋아하는 것들로만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아, 배추시래기국도요. 거기다 메인이 자그마치 코다리조림입니다. 쉽게 볼 수 있는 반찬이 아니라고 생각돼서요. 이게 진짜 맛있네. 코다리조림 왜 이렇게 맛있는 거야? 미친 거야? 이 집 역시 모든 반찬들이 슴슴하면서도 입에 착착 붙는 맛이었는데요. 특히 고추님 무침이랑 김자반은 정말 짜지도 않고 어떻게 이렇게 맛있게 무치셨는지 밥집 정말 아무나 하는 거 아니란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1등은 무조건 고추님 무침이고요. 2등은 김자반 무침, 3등은 코다리조림. 아, 의미 없습니다. 다 1등입니다. 다. 배추시래기국도 정말 완벽했고요. 밥도 솥밥은 아니었지만 충분히 좋았습니다. 찬이네는 메인에 집중하는 편이었고 나의 집 찰솥밥은 두루두루 모두 맛있었습니다. 이렇게만 먹으면 평생 건강하게 살다가 죽을 수 있을 듯한 그런 밥상이었습니다.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 종로 5가역 5번 출구고요. 나오셔서 직진하시면 됩니다. 신진시장 나올 때까지 직진이에요. 계속 직진입니다. 직진. 여기 한농 종묘 농약 있죠? 요 오른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신진시장 안쪽으로 들어오는 거고요. 여기 금성해장국 있죠? 요 해장국집 이쪽으로 돌아가면 나의 집 찰솥밥이 있고요. 여기서 그냥 계속 직진하시면 찬이네가 나옵니다. 아, 여기거든요. 찬이네 도착했습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